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수 이찬원의 모든 소식과 정보를 종합하는 채널 탄원 찬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김구라 제안했던 이찬원 첫 행사 출연료 되돌아본다. 충격적인 금액. 이찬원의 현재 행사비에 비해 하면 믿기 힘든다. 얼마 들었다. 2년 지난 이찬원의 가치 상상치 못한다. 입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찬원이 2021 한양산 사막노화 엑스포 스페셜 콘서트에 출연한다. 이는 이찬원의 첫 행사 무대다. 통육 단체 활동을 마치고 단독 활동 중인 이찬원이 첫 행사 무대에 오른다. 이찬원은 오는 30일목 오후 3시 30분 2021 한양산 사막노화 엑스포 스페셜 콘서트에 출연한다. 2021 한양산 사막노화 엑스포 조직위원회는 내달 9일까지 제1행사장 메인 무대에서 펼쳐지는 스페셜 콘서트 2차 라인업을 공개했다. 이번 스페셜 콘서트에는 미스터트롯의 재간 등이 이찬원을 비롯해 진혜성, 신유, 서지호, 김예연, 조명석, 설아윤 등 트로트 인기 가수들이 총출동한다. 앞서 진행된 추석특집 스페셜 콘서트에서는 미스터트롯의 간판스타 장민호, 정동원을 포함한 백지영, 태진아, 정동아, 박서진, 윤태화, 나태주 등 초특급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추석 명절을 맞아 방문한 관람객들에게 즐거운 무대를 선보였다. 미스터트롯 통육 행사 몸값 얼마? 김구라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미스터트롯 가수들의 행사 몸값을 언급한 바 있다. 행사업체 관계자는 요즘 잘 나가는 송가인은 3,500까지 된다. 입금가가 3,500이다. 라고 밝히며 장윤정, 홍진영이 2,000만원, 김연자가 1,500만원, 김예연, 김용인 등이 1,000만원 선이다. 라고 말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으로 인기 정점을 찍어 선배 트롯 가수들을 누르고 최고 본값으로 등극했다. 당시 코로나19로 미스터트롯 트롯맨들은 행사 무대에 오르지 못한 상태. 이에 김구라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임영웅, 영탁, 이찬원의 예상 행사 몸값이 2,000만원 선이라 밝히며 이는 아직 행사에 투입되지 않은 금액으로 실제로 행사 무대에 선다면 3,000만원 선으로 올라갈 것이라 언급했다. 가수 이찬원이 첫 콘서트 추가 회차 오픈을 결정했다. 소속사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29일 이찬원의 첫 번째 팬콘서트 찬즈 타임 추가 회차를 오픈하며 팬들의 아쉬움을 달랠 예정이다 라고 밝혔다. 지난 27일과 28일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진행된 찬즈 타임 티켓은 오픈과 동시에 약 1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뜨거운 티켓 파워를 과시했다. 이찬원은 팬들의 여러 같은 성원에 화답하고자 오는 10월 23일 오후 2시, 24일 오후 1시 공연에 대해 1회차씩 추가 오픈을 결정하게 됐다. 추가 회차에 대한 티켓은 오는 10월 1일 낮 12시 오픈되며 앞서 오픈된 티켓이 두 차례에 걸쳐 오픈과 동시에 매진된 만큼 치열한 티켓 전쟁이 예상된다. 이번 공연은 그동안 자신을 응원해준 찬즈만을 위해 특별한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지금의 이찬원을 입대해준 수많은 레퍼토리를 비롯해 다양한 콘셉트의 무대가 준비됐다. 이번 공연으로 이찬원은 팬들에게 그동안 전하지 못했던 고마움을 표현할 계획이다. 가수 이찬원의 최신 소식과 정보를 모아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찬원, 코로나19 완치 후 신병, 늘 건강한 모습 보여드릴 것. 가수 이찬원이 코로나19 완치 후 심경을 전했다. 24일 이찬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덕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늘 건강하고 밝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이찬원은 오늘 오후 10시에 방영되는 미스트롯이 오늘도 역시 어마어마한 실력의 참가자들이 대기 중입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라며 미스트롯의 본방 사수를 부탁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건강한 모습으로 다 모습으로 돌아온 이찬원의 모습이 담겼으며 특히 이찬원은 현재 출연 중인 미스트롯이
대기 중엔 이찬원의 모습과 마스터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한편 이찬원은 지난 3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지난 14일 최종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15일 자가격리가 해제돼 일상으로 돌아왔다. 이 뉴스레터는 끝입니다. 다음은 이찬원의 다음 소식입니다. 계속 봐주세요. 철저한 충격 중에서 기차가 후에는 중속되기 무대 뒷이야기 음악 전문가들이 거세대 무엇을 말합니까? 2005년 역사상 정명인 가수입니다. 리스트롯의 시작이 예고됐다. 2004년 무대 중 수비가 준비됐다. MC 김성준은 내레이션을 통해 이때까지 이처럼 2900 기가 될 줄 아무도 몰랐다라고 회상했다. 첫 소절을 부른 2000원 원을 박현빈은 끝난 것 아니냐며 감탄했다. 이 차관은 최대를 만들어내며 입지를 다졌다. 미국은 2000원 팩이라는 엘스타 그의 소셜미디어 아이다. 지난해 전국 노래자랑 경북 성주군 최우수상을 거머쥔 당시 부른 곡이 미운사대였다. 여자들 가슴에 돌을 던졌다는 그 노래 가사 많이 찾는 리스트로 등장과 함께 대한민국 누나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어린 시절 SBS 스타킹의 대구 조영남이란 별칭으로 무대를 헤어졌던 모습은 간데없고 긴장 탓인지 바짝바짝하는 입술에 산없이라는 기색이었다. 지금까지 베스트 천의 사진 중 하나로 꼽히는 오토바지 전쟁 등 어쩔 줄 몰라하는 모양새 말이다. 그런 신이 입에서 빠져나온 흘려 얼마니 맑은 규정에 구민 뒤 2000원 원에 어떻게 친 그러니 넘치는 중년의 국민과 검출되고 구성진 목소리에 무대 경력 40년 측은 대부인 원숭이가 품어냈다. 아이들 매력은 덥니다. 느낌처럼 이라는 애칭처럼 탱처럼 특유의 뉴스 일로 나선 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웃을 때 만나기로 것처럼 웨이브로 변하는 것도 저장 뒤의 영상이 뜨기를 이제나 전화 기다리는 팬들 서인국이 라는 신조어도 탄생했다. 눈물찜으로도 불린다. 신동국 지원 세계팀으로 나서 내 마을과 가치로 오라클 받은 뒷눈물을 참으려 두 눈을 질끈 감는 모습은 반복 재생을 느리게 한다. 마지막까지 켜지지 않는 조용수 마스터의 파티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살짝 든 뒤 불이 들어온 걸 확인하니 천원의 감격은 정수리에도 세계 선수였다. 답변이 일주일의 칭도 만들어낸 내 마음에 별 지금은 팬들이 뽑은 최고의 덕후의 생성 콘텐츠다. 유난히 좀 많은 성격도 참고 원래를 부른다. 이미 고등학교 때 회장으로 영남대 경제금융학부 고약한 회장으로 친구들에 둘러싸여 상당히 2000원 대구에서 표현한 2002년 12살이던 2008년 전국 노래자랑 중국편 우수상으로 얼굴을 알린 KTSAT 진인다 며 진행자 송의 기회 좀 되게 만들더니 서로 팬이라며